팟캐스트 방송 혹시 아십니까?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이고요. 팟빵이라는 앱을 까시면은 거기서 뭐 조병식을 치셔도 되고 김기옥을 치셔도 되고 멍상만 치셔도 저희 멍상의학 그 프로그램이 뜹니다.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내용이어서 두 원장님 모시고 정말 좀 쉬운 방식으로 느리지만 그리고 좀 천천히 가지만 그리고 조금은 낯설지만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선에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뜻깊게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 앞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하는 건데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조 원장님, 예, 인사를. 아, 예. 그 뭐 저희가 지금 한 25회 정도 방송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들 목적은 이제 이 통합 의학을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 대중들과 함께 좀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뭐 저희 학회에서 지금 추구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뜻깊게 공개 방송은 처음이라 좀 얼떨떨한데 한번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원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예, 저희들 그 지금 조 원장님은 의사이시면서도 거의 뭐 한의사에 가깝게 이 한의학에 굉장히 관심과 또 이 발전에 도움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한방을 과학화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연구원 원장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둘이서 이제 이 통합의학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신성장 동력을 이 의생명공학이라는 걸로 만들겠다고 저희들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두 분 원장님 만났을 때요, 사실은 저는 우리 조 원장님이 한의사님이신 줄 알고 이분이 양의사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의상을요, 우리 조 원장님이 계량 한복을 입고 계시고 우리 김 원장님이 양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뵀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어머 원장님 오늘 진짜 한의사 같으세요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예, 사실은요 저희가 일반 대중들은 양의사와 한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이는 외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들어보면은 뭔가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양의사는 양의사대로 고집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잘 섞이지 않겠지라는 고정관념들이 있고 그래서 왜 저희 병원 가서 절대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라는 얘기 절대 입 밖에 안 꺼내거든요. 혼난다는 거 아니까. 또 마찬가지로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또 아니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걔들이 뭘 하냐고 우리 몸이 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환자들은 고충이 있어요. 나름대로 불문율처럼 절대 그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양쪽에 가서 안 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좀 의아했던 게 아 싸우자는 거구나. 이제 대놓고 방송에서 둘이 싸우겠다라는 얘기고 거기서 저보고 와서 아 왜 싸움의 날을 불렀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좀 걱정이 됐던 게 지금 신성장 동력이라는 표현 한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입만 여시면은 과학, 수치화, 계량화 대량 생산 계속 그런 말씀하시고요. 우리 조 원장님은 계속 자연 그리고 식이요법 중요합니다. 운동 중요하시고요.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사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 멍상의학을 듣는 분들에게 더 친근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밌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 방송을 많은 분들이 좀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조금 깨는 그런 계기들을 저희가 미약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관심이 좀 있으시면은 저희 방송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일반인 분들에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내가 얘기하면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약간 전문적이어서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요거 재미있는 방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해주셔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변 분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암 환자의 식이요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멍상의학을 이 두 분과 함께 하면서 항상 듣던 얘기고 항상 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하던 얘기인데 오늘 특별히 좀 간추려서 압축적으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낯선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한테 잘 하던 얘기들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고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듣다 보면은 뭐 고개 끄덕끄덕하게 되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예, 30분 안에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대놓고 사실 암 환자들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일반인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두 분 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또 환자 진료를 하면서 우리 환우분들이 또 늘 주시는 질문들이고요. 또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제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 내용이세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도대체 뭘 먹어야 되고 뭘 피해야 되는지 뭐 이 질문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멍상의학을 통해서 뭐 많은 여러 차례 이제 해왔던 얘기들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한마디로 이제 피해야 될 음식은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체액을 산화시키는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암이 좋아하는 것은 단당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나 당류들은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고지방, 고단백 음식들입니다. 예, 뭐 지방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또 포화지방산이죠. 예, 주요한 이제 그런 음식들이고, 고단백도 우리가 단백 또 분해물들이 우리 몸에 쌓여서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또 주범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그 첨가물들이 또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또 주범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또 암이 좋아하는 또 음식들이니까 피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뭐 이거 드시면 안 되고 이거 아니 듣다 보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남는 질문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60% 정도는 그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병원에서 뭐는 먹지 말라, 뭐는 좋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뭐는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특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것 같은 거 절대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한 생각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먹는다고 모든 것이 다 섭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이 장내 지금까지는 뭐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장내 박테리아의 생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박테리아도 종속화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유전자 공학 그 분석적으로 다 나오는데 유전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들을 쉽게 말하자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종이 또 플라스틱, 철 이렇게 해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을 다 전부 다 흡수해서 에너지화거나 우리가 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특히 한약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크다고 봅니다. 분자량이 큰 것은 우리가 다 분해를 해서 못하고 선별적으로 이제 장내 리셉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용체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갈려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같은 것들인데 뭐 끝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현옥 교수님이 말씀을 다 못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LAM이라고 해서 그 램이라는 걸 이제 통해서 우리 조 원장님도 저도 이렇게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대충 체질이라는 것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 암 환자도 똑같이 면역을 증진시키려면 맞는 쪽을 찾아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이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음식 좋다는 음식들이 또 그때 또 유행하는 식품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먹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의사는 아니지만
예,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다. 네, 그게 이제 좋은 수단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예, 면역세포 능력 검사를 통해서 예, 드시면 예, 그 뭐 한 의사분들이 실제로 이제 체질을 이렇게 성격이나 체형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한의사분들마다 다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혈액검사를 통해서 먹는다면 굉장히 좋은 또 예,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피해야 될 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꼭 챙겨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 몸을 알칼리화하는 그런 이제 식품들이 사실은 암이 싫어하는 식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 항산화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식품들 뭐 저희가 명상의학 통해서 늘 말씀드린 현미,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식단이 가장 우리가 항암 식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평소에도 일반인들한테도 먹으면 참 좋다라고 얘기되는 음식이지만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환자들은 소위 말해서 보양식을 좀 먹어줘야지 그 병을 이길 만한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체질에 상관없이 그래도 고기 좀 드시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는 음식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보호하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복날 되면 드시는 것들 그래서 고기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 기름진 음식들 그런 얘기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원장님 그래도 고기는 좀 먹어야 되지 않나? 예. 예. 사실 이제 이게 또 가장 또 주요한 또 질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암 환우분들이 이제 항암 중인 분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는 이제 항암 중에 백혈구나 또 혈소판 또 빈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먹으라고 예,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평소에들 또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또 이제 뭐 또 뭐 저희들 또 대체하는 의사들은 뭐 되도록이면 예,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사실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들 하세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 이게 포화지방산 육고기가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을 산화시켜서 오히려 암을 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이제 백혈구, 혈소판, 그 이제 빈혈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꼭 육고기만 또 단백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또 현미에도 단백질이 있고 또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콩이고요. 콩에서 45%가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16%가 단백질이에요. 이런 것들로 충분히 또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꼭 뭐 육고기를 섭취하지 않더라도 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식물성 콩을 이제 발효를 시키면 더 소화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이런 것들로 섭취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그 육고기를 전부 다 제한을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그 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뭐 포화지방산이지 불포화지방산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리고기 정도는 체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다. 조금 더 좋기는 이제 유황오리도 또 이거 유황의 작용이 또 나쁜 그 뭐랄까 그 불순물을 좀 뽑아내는 그런 것에 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권할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꼭 고기 아니어도 이제 그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도 권할 수가 있고 뭐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아까도 저 램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해보기에는 가장 체질에 관계없이 좋은 것이 고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뜨고 있는데 고구마가 체질에 관계없이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좀 권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또 다른 음식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자연의원에서 이제 주로 이제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먹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이제 그게 달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달걀도 물론 이제 어떤 달걀을 먹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난 GMO
사료를 먹인 아니면 이제 방목해서 푸른 예, 토종 닭에서 나오는 유정단이죠. 근데 이런 달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굉장히 우수한 식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 스코어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달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포막의 원료가 되는 레시틴도 풍부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채식으로 얻기 어려운 것들이 이제 예,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또 이 달걀에 많고요. 또 그리고 이제 철분도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하루에 달걀 하나씩은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헷갈리냐면요. 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유행처럼 뭐가 좋다. 언론에서 한번 확 휩쓸고 가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쫙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요. 홈쇼핑 제품이 또 그게 확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또 한번 지나가서 또 딴 게 또 유행이다. 그러면은 또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일단 먹기 편하게 쫙 만들어진 걸 사가지고 먹게 된단 말이죠. 오리고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홈쇼핑에서 오리고기를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근데 또 뭐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그렇게 파는 오리고기, 소위 말해서 이제 시중에 딱 먹기 좋게 나와 있는 오리고기들은 안 좋은 화학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니 오리고기 몸에 좋다고 해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먹으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지금 채식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채식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냥 일부러 식단을 조금 쌈채소 위주로 좀 가고 그 다음에 평소보다 나물 조금 많이 먹고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달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챙겨야 되는 건지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으세요. 오리고기 예. 먹어요 말아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식탁에 대해서 그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아까도 그 체례 사업 체험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제일 큰 문제점이 이제 그 화학 물질이라고 봐야 돼요. 비료, 제철제, 농약. 이것은 우리가 뿌리면은 땅 속에 미네랄을 결합을 해서 나가요. 화학 물질이라는 건 그냥 나가지 않고 결합을 해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삼도 한번 경작한 데 10년 동안 안 되는 이유가 인삼이 미네랄을 다 잡아먹어서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1930년대에 그 채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살펴본 것과 오늘날 먹는 것은 철의 함량이 50분의 1 내지 30분의 1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배부르게 먹어봐야 필요한 미네랄이나 비타민 또 상추 같은 것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 일반 태양 밖에서 키우는 것보다 비타민C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GMO 또 고단위 항생제 이런 것 같은 것들도 다 영향이 있어갖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좀 가능한 특히 암 환자들은 이 미네랄이 풍부한 쉽게 말하자면 유기농을 섭취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한약도 천연에서 구할 수 있으면 그런 걸 비싸더라도 재배를 해서 먹어야지 이 재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효능이 많이 감소된 것이다. 그러다면 제대로 먹으려면 사과도 하루에 한 2, 30개씩 먹어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농법 또 올바른 식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능하면 직접 재배를 해서 농약 제초제 비료를 안 주고 직접 힘들어도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냉장고에 안 넣고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럼 또 얘기 듣다가 일반인분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원장님 최근 들어서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원장님 좋아하시는 그 기술이 발전해서요. 그런 그 외에 성분들만 쭉쭉 뽑아놓은 딱 알약 하나만 섭취하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류별로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몇 알 종류별로 탁탁탁 골라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굳이 2, 30개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보충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저희들 주제가 이제 암 식단인데,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우리가 사망률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혈관 질환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음식 문화가 서구화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장 한암 식단은 한식이 좋겠다. 한식.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선조들이 먹어왔던 한식을 보면 이게 다 한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뭐 통곡류로 먹어왔고 보면은 채소 반찬에 뭐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서는 해조류 또 산 쪽에서는 버섯류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먹어왔거든요. 그 지금 이제 뭐 지중해식이 뭐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한식이 또 발효식품이 또 특별히 많이 있거든요. 뭐 된장 뭐 매년 이렇게 담아 먹고 간장 담아 먹고 이런 발효식품이 굉장히 또 좋은 항암식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식단 문화를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게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좋은 항암식단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외로 한식이 조금 짜고 자극적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요. 암 환자들한테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간이라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절을 하더라도 식재료라든지 전반적인 구성은 한식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 가장 좋다. 예, 그 실제로 그 김치가 그 암을 예방한다라고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WHO에서 인정할 만큼 예, 굉장히 그 좋은 발효식품인데 이 발효라는 것 자체는 무엇보다도 그 성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쪼개서 쉽게 말하면 성분을 쪼개서 흡수하기 쉽게 이렇게 가야 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제일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 온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키우지만 아까 상추 말씀드리셨듯이 어떤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가는 것은 그 철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일이라든지 특히 야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기후와 토질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겨울에도 뭐 수박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 같은 건 뭐 비타민C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겨울 수박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럴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을 이제 요즘엔 이제 그 뭐 신토불이라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뭐 백리 이내의 음식을 먹으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 우리 유전자 속에는 그 기억되어 있는 것들이 그 평상시 먹었던 것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들을 먹어야지 빨리 흡수되고 부작용이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입에서 맛있어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먹던 그 식습관에서 사실은 공부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밥상을 차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암을 고치셨다는 분들이 산으로 많이 들어가시고 거기서 어떻게 드셨냐라고 여쭤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 중에서 생식 좀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효소 많이 드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요즘 사람들은 의외로 생식하고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생식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제 생식도 저희들 대체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실 의견들이 좀 분분한 편이긴 해요. 저희 아까 학회 오전 중에 강의 중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곤 했는데 사실은 생식이 좋은 측면은 이제 효소와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게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게 유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으로 먹으면 또 단점이 또 찬 성질이고 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이 너무 차신 분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뭐 꼭 이렇게 생식을 드시도록 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생 거 반, 익힌 거 반 이렇게 내어서 본인들이 체질에 맞게 골라 드시게 하죠. 예, 그 지금 뭐 녹즙이 좋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드시고 그러는데 이제 녹즙을 그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녹색 채소거든요. 이 녹색 채소라는 것 자체가 이 소음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야채를 소음인들은 푸른색 야채를 많이 먹으면 가스도 많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아파지는 경우까지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체질이라는 것이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이 또 이제 많은 질문이 있는 것이 이제 회를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회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차가운 성질이기도 하거니와 이 태음인들이 우리는 거의 여기 반 정도는 태음인이라고 하는데 이 태음인들은 습담체질이라고 해서 몸속에 수분 정체랄까 이런 같은 것들이 많은 분들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생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점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그 되도록이면 태음인은 회를 먹는 게 안 좋고 그 나머지 체질은 관계없이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 환자들이 녹즙을 먹으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는 그 체질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지만 이걸 가를 때 나오는 거기서 그 가루 그 금속의 가루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간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는 좋은데 이 예를 들면 소음인 같은 경우도 녹색 채소가 아닌 황색 채소라든지 뭐 예를 들면 도마도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그 유색 채소 귤 이런 것 같은 것들로 또 녹즙을 만들면 된다고 보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녹색 채소가 다 좋다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 그 녹즙 아주머니가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금방 이해하실 텐데 녹즙 아주머니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아 이거는 무조건 누구한테든 다 몸에 좋은 거다. 요거 하나만 딱 챙겨 먹으면 딴 거 안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저희 직장인들 귀 팔랑팔랑 거리면서 바로 그래 뭐 위안을 받거든요. 하루에 하나 그 녹즙 아주머니가 딱 올려놓는 그 즙 하나 먹으면 그래도 내가 오늘은 뭔가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만은 한 게 아닐 거야 라는 위안을 얻곤 하는데 사실은 지금 김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체질이 실제로 어떤지에 따라서 녹즙에 들어가는 종류를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일반인들한테 거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간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음양 오행 이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간은 이제 목에 해당되는 그래서 푸른색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간암 환자분들은 저는 이제 녹즙을 하루에 200cc 정도는 꼭 챙겨 드시게 하거든요. 또 이게 녹즙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나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이 암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요. 또 암 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녹즙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타민 K가 이제 우리가 출혈이 되었을 때 응고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또 이게 이제 응고 물질이 만들어져서 암 줄기 세포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카 2라는 게 이제 간암 환자분들이 이제 표지자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낮추는 방법이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즙을 드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뭐 모든 환자분들이 녹즙이 다 좋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녹황색 채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가 안 좋은 분들은 황색 채소가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예, 일반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이게 뭐 허가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 LAM이라고 아까 램이라고 하는 그 검사법에 하면 리스트업이 다 돼요. 자기가 몸에 맞는 것이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것이 나한테 맞다. 개별적으로 다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시켜서 암세포가 몇 개씩 살아있는가를 해서 리스트업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옷이라든지 또 쑥, 그 사자발 쑥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오히려 인삼보다도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잘 맞으면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스페시픽하게 좀 잘 나오고 또 이제 안 맞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체질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거의 따라갑니다.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채소, 예를 들면 뭐 무라든지 뭐 더덕, 도라지 뭐 이런 뿌리 채소와 견과류 이런 쪽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 이 소양인들은 주로 이제 야채 푸른색 야채 또 요즘 말하는 안토시아닌 이게 소양인입니다. 어떤 분이 뭐 가지 먹고서 암이 났다. 그분이 소양인이라서 결국은 효과가 있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 먹으면 다 낫는 게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가능하면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검사법이 생겨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권하고 또 메뉴를 짜주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통합의학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간암 환자들에게 녹즙의 문제처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유방암 환자들은 사실 콩 종류를 먹는 게 좋다 또는 별로 상관없다 또는 일반인들에게도 그 콩을 너무 많이 콩 제품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유방암 확률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실제로 어때요? 예,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신데 사실 이게 이제 한 7, 8년 전일 거예요. 그 호주의 암평의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이게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서 예, 유방암 환자들은 콩을 먹으면 안 된다. 오히려 유방암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거죠. 사실 그때 발표된 내용은 이제 콩이 아니고 콩에서 추출한 이소프라본 식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암을 더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이게 잘못 알려지면서 콩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콩은 오히려 이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또 예방하고 또 예, 치유할 수 있는 또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제 콩을 또 잘 알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콩도 체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콩에도 우리가 그 서먹태라고 해서 검은 콩이 이제 뭐 갱기에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에스트로겐을 촉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방암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태음인 같은 경우는 콩 종류가 아주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그 여성암 쉽게 말하자면 뭐 난소라든지 유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 서먹태 같은 이런 거 같은 거만 뺀 다른 콩 흰콩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급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직 좀 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도 많으실 것 같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팟빵 앱을 까시고 멍상의학을 예, 검색하시면 거기서 저희가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예. 예, 그 뭐 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여튼 그 늘 이런 그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모임을 계기로 해서 이 건강 보조 식품을 과학적으로 다 그 뭐랄까 연구를 통해서 밝혀서 정론을 만들고 또 이런 것을 발전을 시켜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상암 통합의학회를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상품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아까 이제 이소프라본 보조식품이 오히려 암을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으로 먹기를 권해드려요. 음식은 통으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또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암 환우님들을 위해서 이제 맞춤형 식단, 항암 식단 개발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의학, 대체의학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대중들과의 접점은 저희들이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알려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앉아계신 선생님들은 또 본인의 분야에서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일반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연구들 그리고 이야기들 많이 또 전파해 주시면 저희가 또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